소녀시 한번 드러내 볼까요 한 번? 자, 머릿속에 있는 소녀가. 바로 들어볼까요 몇 명만? 대표적으로 한 명만. 아 일단 대표적으로 핫 아이콘. 예. 유리 씨. 어 유리의 첫 모습 어떠세요? 왜? 유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소녀시대에서 또 섹시를 담당하고 있고 흑진주. 굉장하잖아요. 그 신비감 정말 아름답잖아요. 그렇죠. 그때 당시에? 그때 제가 처음 봤을 때 유리 씨가 뭐 하고 있었냐면요. 공룡 소녀. 뭐라고? 무슨 소녀인데? 공룡. 공룡. 개인기 좀 개인기로. 저희 그 사무실에서 그 주말마다 그 개인기 이제 검사를 해요. 네. 예, 그간 배워서 얼마나 배웠나. 그게 더 틀려요. 노래랑 춤 개인기를 하는데 공룡을 하고 싶다니까. 아, 네, 잘할 수 있는 노래가 다 포함된 건데. 너만의 춤, 뭐 너만의 노래 개인기로 한번 준비해와. 근데 혼자 공룡. 아니, 공룡 개인기 한번 보여주세요, 진짜로. 아니, 오빠 부탁인데 뭐 어때? 이렇게 안 받아주면 못해요, 더 이상. 높은 단날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설득해서 들떠가지고. 자, 더 이상 안 받으니까 하지 마세요. 예. 근데 공룡 말고도 전지현 씨가 가장 그 휴대폰인가요? 깨라! 하면서. 깨라! 하는 게 있었잖아요. 네. 그것도 같이 두 가지를 준비했었거든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2010년 11월 16일입니다. 저 유리가 개인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, 이렇게 해요. 전지현 씨의 개럽입니다. 개럽! 깜짝 놀라. 개럽 하자마자 일어나게 되네요. 선생 유리는 좀 순간 빙이 될 거예요. 예, 맞아요. 쉽지 않습니다.